안녕하세요. 예. 양준일 씨에 대해서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늦은 감이 있지만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작권법, 대중문화산업법 관련해가지고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짚어야 될것 같아서 이 시간에 저작권법, 대중문화산업법 위반 무혐의에 대해서 왜 아닌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문화산업법 위반 혐의가 이제 첫 번째인데요. 한국 매니지먼트 연합은 2020년 4월에 양준희 씨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1인 기획사를 이제 등록하지 않고 불법 영업하면서 굿즈와 포토북을 판매를 했다. 그리고 콘서트 활동과 티켓 판매 활동까지 했기 때문에 이것은 법을 어겼다. 라고 해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요. 연예 기획사를 운영하려면 이제 요건이 크게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일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예, 이를 위해서 또 관련 업계에 2년 이상 종사하거나 문체부 령으로 정한 시설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을 양준희 씨가 하지 않고 연예 기획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과연 위반 사항이 될까요?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해서 혐의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왜 그러면은 혐의가 없다라고 밝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찰은 대중문화산업법상 대중문화예술 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해야만이 불법행위가 성립을 하는데, 여기에서 얘기했던 것이 첫 번째가 굿즈나 포토북을 판매한 거거든요. 그런데 굿즈나 포토북은 대중문화예술 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는 뭐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일반 조조업이라든지 출판업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대중문화예술 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관건이 됐던 게 자신의 기획사를 통해서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한 것이기 때문에 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경찰의 판단을 보겠습니다. 경찰은 양준희 씨가 A 프로덕션과 계약을 체결한 뒤에 이 소속사를 통해서 전국 투어 콘서트 활동을 했기 때문에 양준희 씨 개인의 이 기획사 XB를 통해서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래서 A 프로덕션과 계약을 이제 체결했기 때문에 단독으로 기획업을 한 것은 아니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혐의가 인정되기가 힘들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저작권법 위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내용은 양준일 씨가 2020년에 1992년 앨범을 다시 재발매하면서 이것이 이제 법 위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한 사람들 때문에 불거졌는데요. 이때 앨범에는 미국 프로듀서 플로이드가 작업한 곡들, 그래서 이 저작권자가 플로이드인데 왜 양준희 씨 이름으로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에 등록을 했냐라고 해서 경찰에 고발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저작권법 위반일까요? 자, 양준희 씨는 애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등네 곡은 저작자와 미국에서 공동 작업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플로이드가 공식적으로 봤을 때 혼자 작업한 것이 아니고 양준희 씨와 공동 작업을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공동 이제 창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양준희 씨 측은 저작권자에게 6,000달러 상당의
그런 금원을 제공하고 한국 항공권은 인계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밝혔죠. 전화권자에게 6,000달러 이상의 대가를 제공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는 입장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이 경찰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주목을 했는데요. 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저작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그동안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변경한 경우에는 동일성 유지권, 그러니까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 내용과 형식, 제휴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동일성 유지권을 좀 풀어 설명을 드리면은 1992년에 앨범을 이제 재발매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재발매를 했다는 것은 결국 동일성을 유지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 동일성을 유지하지 않을 때는 저작자에게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첫 번째는 둘 다 공동 창작을 했고요. 또 6,000달러 상당의 이제 대가를 이제 지불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 제휴를 약간 변경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미 명시적, 묵시적으로 동의를 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을 경찰에서는 이제 초점을 맞춰서 결국에 이런 점에 있어서 경찰은 위법사항이 없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경찰은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양준일 씨가 6,000달러 상당의 금액을 지불하고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기 때문에 저작자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동의를 받았다. 그래서 암묵적으로 동의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고 대가를 이미 지불하고 쪽에서 받았기 때문에 명시적인 동의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언급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경찰은 또 하나 단서를 달았는데요. 설령 저작권을 침해했다 하더라도 저작자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는 등을 미뤄볼 때 양준일 씨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 혐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불송치, 그러니까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를 제기하지 않고 혐의 없음으로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양준일 씨는 저작권법 위반하지 않았고요. 대중문화법상의 산업법이죠. 여기에서 기획업을 독자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획사 관련 법 규정에도 어긋남이 없다. 이런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못 다뤘던 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